장흥군은 장흥읍에서 전지훈련 등에 활용할 정남진 스포츠타운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스포츠타운 내 체육관은 관중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000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2022 유달산 봄축제가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봄을 알리는 목포의 계절 축제인 유달산 봄축제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는 정부의 일상회복 방침에 맞춰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운영이 중단된 강진 마량 놀토 수산시장이 다음 달 7일 개장합니다. 강진군은 오미크론 유행의 감소세 전환과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고 마량 미양 토요 음악회와 연계해 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공익수당 대상자 15,400여 명을 선발하고 이번 달 초부터 고흥사랑 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